내용이 좀 어디 꼬름나요? 뭐 재밌어요. 이게 어렵지는 않죠? 네. 제가 이렇게 그 오늘 빨리 목차하려고 지금 좀 나왔는데요. 이게 나중에 내용이 다 나와요. 똑같은 반복된 얘기를 미리 이게 조금만 해주면 이제 나중에 내용 본문 볼 때 좀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자,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뭐 이거 했고 두 번째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그 불법성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친 거 부처님 가르친 다른 상가 화합성 그죠? 불법성을 삼보로 한다. 삼보 세 가지 보물이다. 부처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죠? 불법성 삼보 딱 세 가지가 갖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종교가 갖춰지려면 뭐가 있어요? 교주 그걸 가르치는 법 그 다음에 가르침을 따르는 신도들 종교가 있는 거는 뭐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 우리의 교주는 누구예요? 그다음에 뭐 미시니까 뭐 이런 걸 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주 가르침에 이제 근본이 되시는 분 어쨌든 요 제 목차 좀 빨리 낼게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불법 삼보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재행무상이고 뭐 그러니까 일체계고 뭐 이런 거 사상적으로 알아듣겠는데 이번 생에 다가 아니고 뭐 내가 했던 게 뭐 업이 형성되는데 업이 갖고 있다가 다음 생에 인멸하는데 네가 봤나 뭐 이래 묻는다 하면은 뭐 그건 과학적으로 뭐 증명이 안 되지 않느냐 뭐 요런 부분들은 지금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뭐 세기 저 공이세계 연기론적으로 이루어졌던 실체가 이건 지금 양자학에서 지금 다 밝혀졌는데 그죠? 뭐 윤회를 한다 뭐 다음 생에 어떤 식으로 윤회한다 요거는 과학적으로 지금 뭐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이제 정확한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믿고 들어가야 돼요. 믿음. 처음부터 삐딱한 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 뭐 뭐 어떻게 알아? 그 가봐야 죽어봐야 알지. 위례뿌리는 뭐 그죠? 죽어봐야 한다. 그럼 예를 들어 불교는 이제 자기가 행한 업에 따라 또 윤회를 한다. 천인수를 하기 좋고 추세 그죠? 근데 불교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선한 업을 지으면은 그죠? 이게 천상의 균형을 맞는 것이고 악한 업을 지으면은 악도 뭐 지옥 축생이나 이쪽으로 균형을 맞는다 그죠? 그럼 쭉 봐야 알지. 뭐 그거는 이제 그 사람 몫인 거예요. 어디다 균형을 맞을 것인가 그건 안 가. 그야말로 그 사람은 가보면 나는 거죠. 그래서 믿어야 된다. 일단은 그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나와 존재에 대한 말은 이게 참 또는 3장, 4장 개운 삶에서 평화에 뭐 요 이거 동양 얘기했죠 그죠? 이게 3장하고 4장이 핵심이에요. 3장, 4장 이 책에서. 그래서 이게 3장, 4장 요게 돼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요 책이에요. 요 책 초기 불교 요거 이제 제가 불교학당 수요일에 강의하는데 요거를 요거는 이제 불교 개설 같이 사실 지금 이거 강의를 할 건데 여기 이제 불교대학은 이제 요걸 가르치는 뭐 이게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거를 좀 구체 3장 4장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요 3장 4장만 빼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기 불교라도만 딱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요거를 이제 그래서 이게 여기 개설라 전체에다가 3장 4장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진도 나가는 게 상당히 좀 곤란한 시간째 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차후에 이제 혹시나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은 그 3장 4장에 대해서 초기 불교라는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개설 시간이니까 그죠? 개론 시간이 되면 덤성덤성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반복을 하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3장 나와 존재에 대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항상 8점도 뭐 정견, 정사요, 정어, 정업, 정명, 정정, 정 항상 정자로 정, 발음, 정 그 종교는 아니면 뭐 그 반대는 뭐 사견, 사사유, 정이야 사나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정, 그 오늘 삼마, 정. 그 나와 존재 이제 대한 말이 이게 좀 더 나중에 이제 책 내용이 합격지만
내가 없는 이 세계는 어이가 있나 봐. 아, 내가 없는데 무슨 이 세계는. 일단은 나라는 것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한 얘기가 필요하다. 뭐 나는 실체가 없고 오원이 무하고 뭐 이런 문제, 머리 아픈 얘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존재, 나 외에 나만 있느냐, 다른 존재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이게 인간 외의 존재들도 무수히 많죠, 그죠? 뭐 조류도 있고, 뭐 어류도 있고, 축생도 있고, 뭐 또 미생물도 있고, 뭐 많아요, 그죠? 나는 나와 존재에 대한 다른 이해에 대해서 이제 이거 뭐 얘기했는데 뭐 요 목차 보고 이게 또 말라서 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진도 나가야 되죠. 네, 목차 갖고 다 설명하려고 자꾸 목차 하다가 1년 다 보네. 목차로 좀 없애니까. 자, 목차 요거 3년 그냥 요 몇몇 띄고 사자. 괴로 살면서 흥망한 거고 이게 여튼 불교의 요지죠. 이게 뭐야? 이거 끝난 게 괴로 살면서 흥망한 거. 이고 등락 이거는 원체 중요한 걸 좀 써야 되는 거죠. 뭐 보이죠? 네. 요 요거는 약자예요. 여기 정확하게 잠시만. 맨날 약자로 쓰다가 정자를 사는 거세요. 아 여기 정자 이렇게 돼. 이거요. 여기 힘을 그렇죠. 여기 정자예요, 여기. 네. 요거 약자를 쓰는 이고 등락 고 락 응 고 락 괴로움을 떠나고 즐거움을 얻는다. 나는 인생을 괴롭게 살고 싶어 이런 분이 없어요. 괴롭게 살고 싶어 이런 분은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디 가라 그러죠?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돼. 이고 등나 존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야. 존재는 태어난 존재는 누가 불교는 뭘 가르치나요? 뭐 불교에서 뭐라 그래야 돼요? 한마디로 이고 등나고 뭐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 뭐 이러면 또 상대방이 또 비 이웃 쪽에서 태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약간 어느 말 이고 등락 이러면 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건 또 해석을 좀 해주면 안무가 좀 있어 보이죠. 이고 등락을 네가 알아 이제 막 또 열심히 찾아보고 막 괴로운 살면서 평화 행복으로. 요것도 넘어갈게. 이것도 설명하려고 이것도 했어야 돼요. 불자의 종교적 실천과 윤리. 이게 이제 이건 이제 불교 윤리학이라는 책을 봐야 되는데 이게 참 이게 또 복잡해요. 현대 사회에서 윤리. 윤리라는 게 이게 공동체 생활에서 그죠? 지켜야 될 규범. 이게 서양에서 윤리학을 또 이제 뭐 모를 때 봤던 우리가 벤담이나 밀 뭐 공리주의 뭐 이게 서양 윤리학 그것도 있지만 불교에서 윤리 개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제일 대두되는 게 낙태. 어? 낙태가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어? 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기준을 낙태는 올바르나요 올바르지 않느냐. 이 가치관에 따라서 틀린 이게 정답이 없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어디서 낙태를 반대해요? 천주교에서. 인간의 생명을 누가 줬다고 봐요? 위에 계신 분이 줬단 말이에요. 왜 네 마음대로 없애느냐? 그럼 네가 그 방귀를 들은 거 아니냐? 절대 그래서 그 방귀 못 들게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페미니즘 사상가들은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그럼 네가 내 인생을 책임질 거냐? 어?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두가 됐다. 또는 존엄사. 이게 조금 이제 생명 그냥 단순한 생명 연자 이게 사소 넣어가지고 과연 이거를 본인도 바라
바라고 가족도 바라는데 과연 이 산업통을 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보는사 이거를 살인으로 봐야 되느냐 어?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느냐 요게 참 그것도 참여한 또 대립되죠 근데 요런 게 악용이 될 뿐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산소 그냥 훅 빼버리는 거 그건 문제가 되죠 그죠 네. 요런 부분들이 어떤 그 이웃종교라든가 현대윤리학이라든가 서양윤리학이라든가 불교윤리관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불교윤리학을 보려고 하면 이것도 뭐 한참 봐야 돼요 사실은 일단 넘어가고 불교의 생사관과 전통신앙 이거는 뭐 제가 좀 얘기를 했죠 그죠 이문생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정토신앙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이제 정토라는 것은 정토의 반대는 뭐냐 예토라고 예토죠 예토는 뭐 인내심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세계 욕망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사는 세계 예토라고 예토의 반대는 정토다 정토 맑은 정다 정토 이거 말하자면 극락이라고 그 제가 저번 31천 얘기했죠 그죠 욕기 새끼 무새끼 해가지고 저번 주에 얘기했죠 그죠 뭐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건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제 기억으로 한 것 같으니까 일단은 뭐 이거 하나면 또 며칠 가야 돼요. 요렇게 새끼 무새끼 얘기하고 31천 얘기하고 후반에 33천 얘기하고 28천 30 뭐야 이것도 이제 나중에 체크해야 되고 어쨌든 이번 생이 다가 아니고 윤회를 한다. 윤회를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불자의 사명과 증법 이제 이게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내가 알고 있는 거 어? 남한테도 좀 전해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지혜와 자비를 완성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다 계속 끊임없는 이타임을 해야 돼 이타임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뭐 돈만 주는 게 이타가 아니고 어? 내가 할 수 있는 것 요즘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이 걸렸다, 그죠? 암이 걸리면 아, 나 암 걸렸으니까 죽어야 돼, 암 사기니까 아, 나 죽어야 돼, 뭐 이렇게 뭐 나 치료 거부하고 그냥 집에서 죽기를 바라는 아니면 기둥 뿌리고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고치려고 그래, 치료하려고 그래. 고치려. 다 고치려고 그러죠. 근데 인터넷에서 자기 댓글 해가지고 조금 안 좋은 거 썼다 하면 바로 죽여버리고 바로 자살을 해버려. 이 정신, 육체적 괴로움 또 이게 괴로움과 사람이 죽으려고는 별로 안 해요. 기둥 뿌리고 뭐 하여튼 다 돈 빌려서라도 자기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정신적 고통이 앞부리면 바로 자살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불교를 포교를 하고 전공을 하는 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안심법문 응? 마음을 편하게 우리가 의사가 아니니까 병을 고쳐줄 수는 없어 응? 근데 불교를 잘 알게 돼 불교의 가르침이 육체적 고통을 해소해 줄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지혜에 대해서 네가 왜 육체적 고통을 안 하고 이거 원론적인 걸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교가 정확히 제시해 주는 것은 마음의 괴로움을 한 방에 없애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 우리 실제로 내가 착각으로 느끼는 게 엄청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잖아. 아니 아까 죽겠다 하면 자기 착각대로 아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물가도 없는데 먹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팔이 하나 없는데 환상통을 느끼잖아요 이게 뇌가 착각 뇌는 엄청 착각을 많이 해요 뇌가 생각하는 게 절대 다가 아니에요 그래 요즘 뇌 방에서도 엄청 많이 가르치고 있단 마음을 편하게 해줬을 때 육체적 고통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이 마음 이게 뭐 괴롭다 해가지고 자살을 없는 사람을 한 방에 쉽게 죽는 게 불교의 정확한 가르침인 안심법문. 그래서 이
또는 뭐 요즘 뭐 공황장애 무슨 뭐 정신적 이런 장애들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무슨 갇힌 것 같고, 그죠? 뭐 불안, 우울. 그 저번에 MBA에서 얘기했죠? 마인드풀니스, 베이스, 스트레스, R, 리덕션. 그죠? 마인드풀 마음 챙김을 바탕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그런 명상 프로그램, 그죠? 또 MCT 또 얘기했고, 그죠? 그 수행의 고론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명상도 많고, 어쨌든 정법을 한다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옆에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바른 말 한마디 해줬을 때 그 사람은 인생이 진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 자살을 할 때 뭐 왜 자살을 하냐면은, 우리가 봤을 때 왜 자살을 하나, 이게 뭐 좀 의문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자살할 때 그 상황은 그 사람의 심정은 아주 깜깜하다 그래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처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근데 그 마음은 어디서든 다 자기 스스로 만든 거라. 그래서 누군가 요즘 뭐 저 한강에 보면 뭐 사랑 뭐 뭐야 전화 있잖아요, 그죠? 전화하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말 한마디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목숨. 그러니까 불교에 그러면 이게 누군가가 뭐 상담 이런 것만 잘 해줘도 되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담 심리학 이런 거는 그거보다는 불교의 정확한 진리를 얘기해줬을 때 더 강력한 파워풀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불교를 정확히 알고 누구한테 전해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꼭 정확한 불교를 알고 모르고 얘기해주면 어떻게 돼요? 망칠 수도 있는 거죠. 망치느냐 살리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거꾸로 얘기해주면 절대 안 돼요. 그 반대는 뭐 모르면서 아는 짓도 하면 안 돼요, 그죠? 물체 삶이 전부, 이게 전부 그렇게 해줘야 된다. 빨리. 마음을 다스리는 불교수에,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참, 내 마음 나도 몰라. 참, 그죠? 마음 참 이게 알기 어렵네. 이심, 불교에서 그래서 수행이 이심전신이나 이심전신, 그죠? 이심전신. 이심전신 얘기했죠? 이심전신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어떻더라고요? 이순자 마음이 전부 다 마음이다, 그죠? 이순자 마음. 이순자, 이순자. 전두 마음 어디 계세요?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 참, 마음이, 이게 잔심법문, 이게 선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교학과 저기 선을 봤을 때, 수행 선을 봤을 때 선, 선은 불륜자, 별로 안 한다면, 오로지 마음과 마음. 그래서 딱, 이놈은 하늘을 가르쳐, 이놈은 땅을 가르쳐. 부처님 태어날 때, 딱, 천상천하, 누가 높죠? 그 다음을, 삼기계고 아당한지, 삼기가 다, 곧다, 아당한, 내가 마땅히 편하게 해주리라. 응? 부처님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천상천하, 일곱, 그러면 천상천하, 누가 높죠? 삼기가 아당한지 했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믿어야죠. 요거는 믿음은 믿는 게 아니고, 요거는 지혜 입장에서 봐, 지혜 입장에서. 상징으로 봐, 상징으로. 태어나 응애해야 될지, 상계하고 아담한지 이래 보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 응아 안 하면 안 돼. 응아를 해야지. 그래서 그거 뭐 부처님은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옆으로 태어났다. 오른쪽, 그것도 왼쪽도 아니고 해필 오른쪽이야. 왜 해필? 왼쪽이 태어났었지. 오른쪽. 오른쪽. 어? 왼쪽은 안 신성하고 오른쪽은 신성한 거야. 옆구리를 태어났어. 옆구리를 태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옆구리를 태어나면 산모고 애가 다 죽어요, 그죠? 뭐 이게 그 불교 칠리를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대단한 이런 비과학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 대리냐 안 되냐 얘기하는데, 요거 다 상징성이에요, 상징성. 그래서 오른쪽으로 태어나 일곱구 걸어가서 뭐 천상을 유아독도 상계가 받아간지 했는데, 그죠? 이걸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것은 이제 그
이제 부처님의 탄생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문학적으로 그 묘사를 그렇게 한 거예요. 문학적으로 묘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탄생 설화라고 해요. 탄생. 우리가 뭐 밖에 거서 아래서 태어나가 실제로 아래서 이걸 어떻게 태어나? 아래서 뭐 저 조조가 태어나서 어떻게 인간? 그게 무슨 인간의 짐승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탄생 설화한 거예요. 불교도 그 설화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 그걸 오른쪽으로 태어났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건 2500년 전이야. 지금 이게 뭐 현대 과학에서 다 어떻게 욕을 태어나냐고. 욕을 어떤 어떻게 인간? 여자 자 어? 여성의 그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지, 그죠? 그러면 욕을 태어나는 이거 의미가 뭐예요? 해필 또 왼쪽 땅, 오른쪽 땅. 그게 그 바람은 사성 계급이 있는데, 그게 계급 있죠. 크샤트리아. 바람은. 네, 바람은. 크샤트리아. 네, 그다음에 뭐예요? 바이샤. 바이샤. 수드라. 사성 계급 있잖아요. 그 저기 바라문이 브라마한테 제사 지내주는 제사장이잖아. 그 사람들이 인도에서 계급이 제일 월등한 존재다. 그래서 이 마빵 또는 정수리에서 태어난다. 그게 깨끗, 뭔가 위는 깨끗하고 밑은 머리가 얼굴이 깨끗해, 발이 깨끗해. 발이 깨끗한 사람, 그죠? 이거 나는 깨지만 머리 얼굴이 돼가지고, 그죠? 좀 덜 깨끗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종리한 존재다. 그 다음에 종교한 존재는 옆구리 태어났다. 그 다음에 천민들은 왕족의 군인데요. 그 다음에 존재는 무릎에서 태어났다. 무릎. 그 다음에 존재는 발등에서 태어났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 발등에서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노예나 이런 아주 그죠? 그런 존재들이 육체적 힘을 쓰는 뭐 그런 의미인데, 그거 나름대로 배제를 한 거예요. 그게 어디 태어났다. 그거는 상징으로 봐야 되지. 옆구리 태어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 왜 해필 왼쪽 옆구리 아니고 오른쪽 옆구리냐? 이것도 이제 그것도 뭐 상징인데, 부처님 도서천에서 내려올 때 뭐 타고 내려왔어요? 사자 타고 내려왔어요? 코끼리 타고 내려왔어요? 코끼리죠? 코끼리가 좌측이 우측이에요. 문수 보현이니까, 문수는 사자잖아요. 문은 사자니까 그것을 좌측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게 저기도 그래요. 뭐 저 중국 그 좌측용 우백포잖아요. 좌측은 지혜를 얘기하고 우측은 행을 얘기하는 거야. 그 이 코끼리를 타고 왔어요. 이 코끼리 흰색이니까 좌측이죠. 흰색이니까 코끼리는 또 행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좌측 옆구리 아니고 우측 옆구리예요. 태어나면서 일곱 포를 그렸다. 그 자리에 태어나가지고 뭐 천상천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또 일곱 포 그렸다는 거예요. 응하고 흐르기 바쁜데 일곱 포를 응하고 웅덩이 빨 때려줘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안 되잖아요. 처음으로 공이 맞춰야 되는데 일곱 포를 그렸다는 거예요. 일곱 그려가지고 밀었다는데 일곱 포 그릴 수가 있냐고. 일곱 포를 왜 해필은 여섯 그림도 아니고 여덟 그림도 아니고 왜 해필 일곱 그림이냐? 그거 왜 그래? 그것도 이제 상징적 의미가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면은 윤회를 하는데 몇 도 윤회를 해요? 육도 윤회를 하죠. 천인수랑 지금 육도 윤회를 하잖아요, 그죠? 육이 커요, 칠이 커요. 그러니까 육도 윤회를 벗어났다. 그런 상징적인 거니까 일곱 볼 그렸다. 딱 일곱을 육도 벗어나니까 그 일곱째부터는 육도를 벗어나니까 삼계 이제 벗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삼계 천상들 의아독죠. 내가 아주 그 정확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다. 삼계가 다 고통이 요기스키 무섭게 딱 보니까 아 내가 마땅히 편안한 게 해주겠다. 정확한 진리를 설해주겠다. 이런 어떤 문학적인 초기 무게는 약간 문학이라 표현하면 그렇고 어쨌든 뭐 상징성이라고 봐야죠. 상징성. 그 부처님 세계 이런 얘기 다 해석하죠. 그 다들 잘 알고 계신 거 반복을. 어쨌든 그 마음이 뭔가 이게 참 신분 마음. 마음을 정확히 어쨌든 그거 한 적어 놓으셔야 돼. 마음이 뭐냐고 물었을 때 뭐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예뻐야 되고.
어? 마음이 괴롭다, 내 마음이 행복하다, 하, 마음이 슬프다, 온갖 걸 다 마음을 온갖 데다 마음을 다 갖다 붙이는데 하, 마음이 괴로워. 어? 어, 내가 괴롭다, 우리 편에도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어? 어? 이 마음이 뭐냐? 마음은 사전적 의미는 대상을 아는 것 정확하게 이렇게. 마음 중에서 마음이 뭐냐 물으면 아무도 대답 못해. 마음 딱 정확하게 여기 보면은 대상을 아는 것. 이렇게 딱 정리를 딱 내는 자예요. 불교가 너무 이게 광범위하니까 물으면은 10년 공부해도 하루 공부하는 사람 10년 공부해서 대답 못하는 건 동일해요. 죽을 때까지 모르고 간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자, 마음이란 뭐냐 대상하고 욕망 다스리기 이게 또 마음 하면 이 불교신약에서 이 마음에 대해 너무나 자세한 거. 이게 그러니까 남방에서는 아비담마라 그러고 북방에서 부사론이라고 대승불사 유식의 이 세 가지 이 학문에서 마음에 대해 가지고 정말 마음 하나로 이 그 엄청난 학문 마음 하나 갖고 이 설명을 다 이렇게 해놓은 게 불교신약. 불교신약 이 불교신약을 제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면 불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알아야 돼. 어. 내가 괴롭다. 내가 괴로운 마음의 작용이 일어났구나. 내가 행복하다. 내가 있고 행복한 게 있고 나와 행복을 결합시키는 그 작용이 정확히 되니 불교신약에 보면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해요. 불교신약에서 나중에 그래서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고 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면 괴롭고 이걸 없애려면 그 괴롭다와 나에서 결합시키는 그 결합시 그걸 딱 끊는다. 단절시킨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그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게 정확히 알아가지고 내가 수행을 통해서 특히 뭐 윗바사나라든가 뭐 가나선이 했던 그 해가지고 내 마음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마음이 뭐냐 그 대상 아는데 자 우리 보살님이 염주에 낀 게 너무 예쁘고 내가 갖고 싶어 이런 마음의 욕망이 딱 생겼어. 그럼 내가 이런 욕망을 생기는 나도 모르게 그냥 갖고 뭐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냥 행동을 해버리고 아 지금 갖고 싶다구나 이게 정확히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는 거는 늦은 거고 딱 일어나려고 할 때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것을 아 내가 욕망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욕망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저거는 그 좋은 탈취가 아니야 저거는 안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꾸 이렇게 그거를 이제 부정하게 보는 거는 인지심리학에서 그렇게 문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인지심리학에서 근데 이게 인간이 이게 머리가 너무 복잡 미묘해요.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그렇게 하려고 해서 너무나 많은 욕심 많은 사람 혼선인데 그게 그거를 극복이 안 돼요. 인지심리학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MJSRS 이거 나름 프로그램이라도 있는 그대로 보라. 내가 저거를 욕망을 갖고 저걸 갖고 싶어 하는구나. 아, 저건 안 가져야 돼. 윤리적으로 그게 안 돼. 요렇게 딱 해버리면 이게 무의식과 무의식이 충돌돼가지고 안 되더란 얘기예요. 인지심리학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불교심리학, MBSR 4년도 수행 그때는 그, 이제 내가 그 마음을 이제 저걸 갖고 싶어 하는구나. 마음을 그냥 단순히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봤을 때 지켜보고 지켜봤을 때 스스로 지켜보다 보면은 이게 내가 지켜보고자 하는 게 욕망 그래서 이제 보면 사라진다 이런 표현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싫고 뭐 그런 것도 상황에다 내가 조금만 딴 생각을 해도 그 생각 없어져요. 그 너무 그게 강력하게 해서 남은 게 심리학에 정신력이 있으면 그 트라우마 너무 깊이 확 박혀놓고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이코 드라마에서 이렇게 그 당시 나이 들어가지고 그 시점으로 돌아서 자꾸 고치고 하자는 거죠. 그걸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게 무의식에서 충돌돼서 안 된다. 이게 불교의 명상이나 불교 수행관에서 그 마음을 좋아하고 거기서 딱 눈을 지켜보기, 단지 지켜보기 해서 그래 하니까 이게 확 좋아지더라고요. 그 MBC, MCT가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어쨌든 욕망 다스리기. 이거 하나 끝내는 거고. 아, 시험이죠. 욕망 다스리기, 분노 다스리기, 똑같은 거. 어리석은 다스리기, 탐진치 뭐 이거 그런 거하고 교만심 다스리기, 교만해가지고 절대 안 된다. 어? 내가 좀 뭘 좀 안다. 내가 좀 뭘 좀 내가 좀 있다. 그러니까 갑툭거리면 안 된다. 남을 무시하고.
네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온 사람 있어 없어요? 네, 있죠. 지가 많다 해봐야 지보다 적은 사람한테 비해서 되는 거지 많은 거지. 지금 많은 사람한테 많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럼 맞냐 적냐 했을 때 네가 갖고 있는 그럼 내가 100억에다가 101억보다 적네. 그럼 네가 과연 네가 갖고 있는 게 많다고 볼 수 있느냐? 뭘 좀 얘기해봐라. 할 말이 있어 없어요? 99억보다 많지만 101억보다 적지 않냐? 니나 내가 틀릴 게 뭐가 있느냐? 그래 해가지고 인도 용서보살의 논리학을 불교에서 논리학을 이게 그리스 쪽에서 발달하고 인도에서 발달하고 불교 논리학이 이게 여기 논리학에서 최고예요. 한 방에 다 엎어져요. 옛날에는 싸움을 몰랐는데 인도 싸움을 몰랐는데 칼국 싸움 한 게 말로 싸움. 그냥 근데 논리 체계를 안 갖추면 아예 입장을 못 하고 논리 체계를 정확히 어느 정도 정말 실력 같은 사람들 가지고 썰전을 벌이고 그걸 다 엎어졌어요. 불교 논리학. 그 사람들이 열받으니까 나중에 그 논리학, 그게 논리학이고 이걸로 막 다 조지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 지금 분하니까 뭐 말싸매가 지금 얼마나 혈압이 올라요. 식식거리잖아. 뭔가 내가 막 잘못하고 그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좀 다 나도 칼 맞아 죽더라고. 진짜 칼 맞아 죽어. 너무 분한 거예요. 그 불교 논리학만큼 이 논리를 인간의 어떤 논리를 따라갈 만한 그 논리학, 그게 논리학 없어요. 그래서 불교 논리학은 정확히 반논리학이에요. 논리학은 없는 논리학이에요. 실제로 뭐 소문이다 뭐가 다 해가지고 그저 논리 전공자 한 방에 다 부러졌어 같아. 이게 뭐 신문에 나와 버렸어요. 어쨌든 그 고만신 다스리기 이 불교를 제대로 좀 배워놓으면 어디 가가지고 말싸움이 절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 천주교에서 뭐 이렇게 뭐 폭교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 해가지고 인도하고 실질적으로 붙어요 안 붙어. 그리고 역사적 기구 붙어가 그 사람을 개발자라서 그 사람들. 불교를 정확히 이치를 알면 논리를 정확히 구사하면 절대 그 논리를 따라올 수가 없어. 이제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중론에서 그 논리학을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불교 다분을 많이 한다 그러면 유식 많이 맨날 오르지 유식. 안과 중론 보통 이거 두 개를 가르쳐요. 내 마음이 뭐고 그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 불교식 논리로 정확히 이렇게 펼쳐요. 무조건 후기 무조건 후기고 뭐 카드라 뭐 이러면 할 말 없죠. 뭐. 무시가 너무 많아.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도망을 가야 되거든. 근데 지성으로 싸울 때는 논리를 없어. 그거 이제 어쨌든 고마신다서 내가 네가 더 이상 잘났다지만 조금 얘기했듯이 간단한 논리로 아니 적은 사람보다 많지 네가 많은 사람보다 많은 과연 네가 많다 할 수 있냐 그럼 나도 그럼 내가 네보다 네 나보다 비해서 많고 잘났지만 네보다 잘난 사람들은 꼭 네나 내나 틀릴 게 뭐가 있느냐 어쨌든 고마신다서 이게 무거운 마음이라는 거 이거는 말하자면 이게 자기 뇌가 만들어낸 이게 착각인 거야 내 괴로워 죽겠다 하는데 아마 괴롭다가도 울다가도 조금 좀 재미난 부분 사람 웃잖아요. 그 괴로운 마음이 그 어디 갔냐? 이 허상이라는 게 실제로 그 마음이 이뤄내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이 그 허상을 근데 실질적으로 괴로울 때는 그 허상을 못 봐요. 그래서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들. 아, 내 이제 끝이구나. 그러니까 불교는 이 마음에 일어나는 허상 이게 오음에서 말하는 색수상할 산냐? 이 허상, 인식, 잘못된 인식 작용, 요거 없애자는 게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응? 상. 아상, 이상, 중생, 수자, 상. 응? 우울증과 월등, 이거 똑같단 말이야. 우울증, 월등과. 어? 내가 못났다, 내가 잘났다. 응? 내가 못나도 내가 더 못한 사람은 내가 잘나고, 내가 월등과, 내가 내버려 두잖아, 내가 못난 거. 잘나고 못난 거 없단 말이야. 나태한 나선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정진하라. 자등용 마지막 부처님 가르침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자등용 법등만 하고 불망이라 게으르지 마라. 이 게으름이 아주 이게 불교에서 이게 좀 문제도 와요. 법에 있지는 않은 것만으로 게으름을 찾는 거예요. 물자의 보살행과 실천, 꿈과 소원이 있는 거예요. 꿈과 소원. 불교에서 말하는 게 뭐 소원, 바람 비슷한 얘기인데 부처님한테 그냥 불보살 가가지고 돈 만 원 넣고 100만 원어치 벌게 해주죠 이렇게 보통 발을 한단 말이야. 그것은 뭐야? 그 욕심. 내가 만 원어치 100만 원 벌게 해주면 내가 90만 원 내가 먹더라도 10만 원 해야 하겠다. 이러면 돼.
혹은 발언을 이겨야 돼. 발언. 회양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불교는 뭐냐? 나눠 먹을 줄 알아야 돼. 변비 환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먹고 좀 살 줄 알아야 돼. 그 부처님이 뭘 얘기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우리 지금 사성 이후에 아세요? 보시를 제일 많이 가르쳐. 첫 번째 무슨 보시예요? 보시. 뭐 돈만 갖다 주는 게 보시가 아니에요. 내가 형편껏 남한테 자리 있다. 내 행복도 중요하지만 남의 행복을 똑같이 중요시고 요즘 서양에서 뭐 올리스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요즘 뭐 선한 영향력도 해당될 수 있겠고 그죠? 뭐 그러고 뭐 불교가 좀 인색해요. 자꾸 나의 위주로만 생각하는데 오히려 불교가 자리 이탈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이웃 종교가 좀 더 그런 실천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어쨌든 뭐 역사적 흐름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가르치면 잘해요. 또 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을 안 한다. 이게 문제가 되죠. 보시 나눔의 실천. 자타불이야. 너무 자타불이야. 자타. 자. 나. 타. 불이. 둘. 둘이 아니다. 나와 나. 내가 너와 똑같이 어떻게 다르지 뭐 똑같냐. 아까 얘기했지만 먹고 사다 말이야. 사고 돌고 돌아가 내가 먹고 과연 이게 내가 네가 내 과연 이걸 구분을 깨달은 입장 진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 불이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욕망의 세계 봤을 때 내 거 가져가면 박살 내고 막 이러는데 이게 진리 입장에 봤을 때 그렇지 않다. 자타 불이. 화학과 공개상 이게 화학상 이거 부처님 그죠 얘기했죠 그죠 부처님 이제 그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 열심히 잘 정리했느냐 뭐 깨달아 뭐 이런 거 안 물어 제일 먼저 화합을 하면 화합이 안 되면 이거 뭐 입안에서 보니까 화합이 잘 돼야 돼 화합이 안 된다는 뭐예요 내 주장 많이 해서 오고 내 이기심 발휘하고 그럼 서로 이기심 발휘하고 내 주장 많이 해서 오면 이거 화합이 안 된다. 그게 바로 수행이 되는 거죠. 내가 좀 절제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조금 양보하다보면 그럼 두들겨 있다. 중불도 화합이 참 잘 안 돼요. 저도 우울 많이 해가지고 화합이 잘 안 돼요. 이게 절대 수행됐잖아요. 절대 반지 않아요. 어쨌든 그건 잘못된 거다. 화합이 안 된다면 잘못된 거다.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선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화합도 공개가 알아? 이게 뭐야? 이 잘 안 보이죠. 아픔의 나눔과 불국도 아픔의 나눔 맞죠? 아픔의 나눔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보시에 해당될 수도 있고 여기 뭐죠? 자비로 볼 수도 있고 그죠? 이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는데 이게 알고 보면은 그 문제가 결국 나한테도 이 지구 문제에서 사니까 결국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국도 건설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불교의 진리를 알아가지고 이게 불교의 가르침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금이나 더 이제 그런 발언을 세우고 이제 일단 부부터가 건설되느냐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면 중요하다. 현대 사회 불자상 불자의 자연관과 생태 환경, 불자의 경제관과 잘 산다는 의미, 불자의 사회관과 사회적 발전으로 불자의 생명윤리와 윤리적 위치 이건 아까 얘기한 건데 불자의 자연과 생태환경 이게 생태환경 또는 뭐 불자의 경쟁력과 뭐 잘 산다 불자 이제 이런데 자연환경과 생태환경이죠 생태환경 이게 생태 이게 이것도 참 여러 가지 요즘 이제 사회과학 차원에서 이게 뭐 시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자연이라는 생태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개입을 해보면 이게 또 박살나더라고요 어쨌든 누구 얘기하면 또 복잡하니까 어쨌든 불자의 자연관과 생태환경 그게 뭐 불교에서는 뭐 이게 뭐 바로 공양 이런 거에서 예를 들 수 있는데 그 음식 하나에 뭐 우주를 아닌 건 됐죠 음식 우리가 돈 먹고 사 먹는 거지만 당연한 뭐 돈도 그 가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 농사 짓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짓고 운송되고 이 정도 돼가지고 우리가 그 곡식 나왔고 내가 먹어야 사니까 안 먹으면 죽잖아 그죠 거기다가 당연히 돈을 지불하지만 그 감사한 마음을 아래인데 그리고 음식 막 이렇게 막 음식물 막 남고 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 생태가 이 생태 환경이 문제가 된단 말이야. 불교적인 시각으로 이런 걸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불자의 경제관과 잘 산다는 불자의 경제관이라는 게 유치인들 경제관에서 얘기 말해서 뭐 추천하는 직업과 비추천 직업이잖아요. 추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직원 뭐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거 추천한 거예요. 또 비추천은 뭐겠어요? 남의 뭐 생명을 해치는 뭐 직업이라 될까 뭐 군산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박살내는 그런 무기를 만드는 직업 이런 거는 이제 좀 비추천 직업이었다. 잘 산다는 의미, 요즘 말로 잘 산다는 의미, 이게 요즘 가성비, 가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내 태어나가지고, 과연 뭐,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이게, 불교적 입장 봤을 때, 동물과 크게 다른 건 없다. 동물들도 지 새끼들, 뭐, 자기, 동물들도 옷에 엄청 뛰어나잖아. 그리고 막, 자기 가족 챙기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인간이라 조금은 고등중인 거죠? 고등동물인데, 우리가 또 연구하는 중에 좀 뛰어나는 그런 동물이란 말이에요. 좀 두뇌가 좀 뛰어나다는 거 외에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가지고 잘못을 하다가 꽥 죽는다. 이거는 동물하고 사실 틀린 게 그게 없다. 인간답게, 어? 인간이 인간답게 인격의 완성을 기준 두고 먹고 사는 거 엄청 중요하지. 돈 벌고 먹고 사는 거 엄청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인격의 완성으로 가는 그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불자의 사회감과 사회적 약자. 뭐 이거는 뭐 자비라고 해서 불자의 생명 윤리감과 윤리적 지식, 요것만 하고 이제 나한테 불자의 생명들. 뭐, 이건 음식문화하고 상당히 연관됐는데, 뭐, 우리가 좀 회 같은 거 해보죠? 예? 네? 네. 우리가 지금 방생하잖아요, 그죠? 살았으니, 놓아주고. 이게 음식, 혹시 이거 횟집 하시는 분 있어요? 횟집 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우리가 해물을 가지고 막 이게 막 물, 어? 이게 모는 하면서 놀잖아요, 저 애들이. 얘 주세 가지고 뭐 달랑 채가지고 이거 먹지 말아라. 그거 먹지 말고 그 생선을 먹고 싶으면은 그 죽여놓은 거. 참치. 아니 근데 그 일정식 가면은 죽여놓고 여덟 시간 숙성시켜 놓는다. 일본에서 다들 숙성시켜 놓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목 달랑 치면 얘가 놀래가지고 오히려 발생돼가지고 그 루키 우리 몸에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건강에도 안 좋고 그 맛도 좀 떨어진다고. 그리고 물고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낚시도 될 수 있으면 물 입장 물을 바꿔놓고 생각하자. 그죠? 잘 놀고 있는데 뭐 뭐 이제 딱 보고 딱 끌려고 막 잡혀 올라가면은 기분 더럽다는 거야 이게. 아, 어쨌든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있으니까 딱 먹게 먹어야 되거든.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 잘 놀고 있는데 뭐 이제 이거 뭐 딱 배고프고 딱 먹었는데 아 끌려가지고 막아지 또 끌려가지고 그 뭐 입장을 한 바꾸는 거 생각해. 어? 딱 끌려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게 딱 만들어라. 좋겠나 아니지. 불자의 생명 윤리라는 건 내 생명이 나의 존재가 중요한 건 남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거 알아는 거. 우리가 그 생각으로 음식 잡아서 먹고 같이 가서 먹고 하는데 이 그래도 하지 말아. 불교는 근데 고기 먹지 말라는 거 절대 안 해요. 네. 어. 세 가지를 먹지 말아서 나를 위해서 잡는 걸 본고기예요. 내가 눈을 뽑고 너 또 우리가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저기 사위 사람은 장모. 닭고기. 그 사위가 앉는 거 해가지고 한딱 딱 잡자 잡는 거 딱고 나를 위해서 잡는 거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아유 그건 안 된다. 미리 얘기해야 돼. 절대 저는. 그리고 꼭 왔는데 준비를 해놨어. 근데 내가 이스방을 위해서 내가 잡아놨네. 이게 들었어. 그것도 먹으면 안 돼. 나를 위해서 잡았다고 들은 고기. 근데 보지도 않았고 덮지도 않았는데 닭이 그 집에 장모집에 가면 보통 세 마리가 있는데 하나 먹고 그다음 먹고 두 마리 먹고 한 마리가 없어. 그리고 한 마리를 나를 근데 닭고기 올라왔어. 나를 위해서 잡았다는 게 의심되는 고기. 그거 먹으면 안 되네. 못 먹었어요. 그거로서 삼불정이에요. 부처님 이런 고기를 먹으면 안 되지. 잡아놓은 고기는 먹는 거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이게 어떻게 북방불교를 너무 먹으면서 스님들은 육식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사실 도가 문화, 도교 문화고 인도의 힌두교 문화가 채식주의 입장에서 불교는 죽는 대로 먹어라. 탁발 문화니까. 탁발 문화한테 줬는데, 이거 안 먹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나? 제 모습, 제 모습.
약간 불교 문화는 죽는 데나 못 가라. 그죠? 뭐 남편이 뭐 몸으로 잔소리하면 싫어져요. 싫잖아, 그죠? 죽는 데나 못 가라. 뭐 한마디 붙이면 치약 먹어라. 이래야 되잖아. 죽는 데를 먹는 게 불교고, 대신 불교 문화는, 음식 문화는 뭐예요? 그 불교는 채식주의가 아니에요, 불교는 사실. 부처님, 부처님도 생선고기 엄청 먹었어. 그래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누구야, 조카가, 그죠? 네. 대가다타 쿠데타 이렇게 있잖아. 그래가 쿠데타 한국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4번인가 5번인가. 부처님 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너무 나니까, 우린 채식 맞아. 그러니까 부처님 뭐였어?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뭘 먹고 어떻게 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채식만 하면 무슨 소고, 뭐, 말이고, 매들은 다 성불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물고기도 그렇고, 물론, 개들도 뭐,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뭘 먹느냐보다도 뭘 먹고 어떻게 행하느냐가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 대신에, 나를 위해 아까 산불경이 그거는 이제 나를 땡땡 치는 이런 거는 먹지 마라. 물자의 생명률로 이거, 이거 하지 마, 낚시하지 마라. 윤리적 지치, 그렇게 하지, 그런 거 했을 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바꿔놓고 좀 해. 어쨌든 뭐, 이거 목차, 분명히 목차는 다 했고, 다음부터는 무조건 진도를 나가겠다. 이제,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신, 주인, 어떤 주인이 따르실까. 자신을 잘 다스릴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는다. 여기에 복구경이 나온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복구경 아까 뭐라 그랬어? 어? 어디 있다고 그러죠? 후다카니까야. 남아빠다. 그죠? 그게 있다. 거꾸려. 그죠? 미리 다 써놨어요. 질문. 없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